상호 인사하는 것까지만 허락해. 예예.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사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그러다가 모시고 지금까지 진행 경과 좀 말씀드리고 또 가족 협의회 분들의 의견을 좀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유경근 집행위원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배웠는데 저는 이현 특검이고요. 예, 초등이 특검보인데 저는 수사 지원단장 맡고 있는 허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특검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거를 따라가다 보면 진실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에 제대로 사실 그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고 그 부분을 지켜보면서도 이번에 좀 뭔가 나와줄 거라는 기대도 좀 됩니다, 사실. 물론 뭐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이지만 저도 확인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앞서서 하시는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 가족들도 이거는 좀 뭔가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또 수사관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그런 부분도 소통을 하고 있고 저희 가족들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더 가족들이 원하는 그런 진실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작하는 첫날 저희들이 면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오늘 했는데 처음에 이제 연락은 저희 쪽에서 했고요. 왜냐하면 전체 60일 기간 가운데 벌써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압수수색과 관련된 어떤 보도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많이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마침 특검에서도 안 그래도 이 압수수색을 좀 1차 정리를 하면 좀 연락을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하셔서 오늘 일정을 잡고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검에서 주신 내용은 사실 이제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특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뭐 그건 이런 거 거의 대부분 소위 같은 내용입니다. 즉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선 지난 한 달 동안 이 수사 과제에 대한 관계자들, 그러니까 피의자나 혐의자가 아니라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참이라든가, 또 관련 수사를 했던 검찰 측이라든가, 이런 측에 대한, 등의 뭐 조사 또는 진술, 뭐 자료 협조, 그래서 이 사건의 사안을 명쾌하게 파악하기 위한, 그러한 그 자료 인수라든가 진술 확보를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했고, 그 결과로 최근에 들어서는 해검, 그 다음에 검찰, 그 다음에 해군,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상당히 방대한 분량에 관련 자료들, 영상들을 좀 확보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현재는 워낙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만 최대한 투입을 하고 또 좀 쉬는 시간 없이 열심히 좀 분석을 해서
내용 분석을 끝내겠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가 나오면 이제 여기 분석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이후에 뭐 대인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그동안의 경과와 함께 간단한 그렇게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검의 요청하고 부탁을 드린 내용은 우선 첫 번째는 이 특검 수사 과제로 명시되어 있는 세 가지 과제, 이 세 가지 과제의 사실 유무 관계를 밝히는 게 현재 특검의 1차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존의 검찰이 수사하고 발표했던 대로 이건 뭐 사실이다 아니다, 혐의가 있다 없다 라고만 발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특검이 7년 만에 처음으로 컨트롤타워에 대한 수사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수사까지 자체의 사실 임무 관계를 넘어서서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결국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타워의 문제에 집중이 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수사라든가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함께 좀 들여다봐 주시고, 그리고 특히 특검이 이 직접 관련된 과제를 넘어서는 또 다른 과제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긴 어렵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사회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좀 파악이 된 그런 혐의나 문제를 제시하고 계속 진상규명이 이어져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던지는 특검으로 좀 활약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강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검찰이나 뭐 해군이나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지만, 사실은 결국엔 이 자료를 분석을 하면서 결국엔 마지막 세 번째 수사 과제인 정부의 대응, 즉 컨트롤타워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도 전했고, 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필요성이 생기면 그 부분도 배제할 생각은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기초적인 입수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확약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도 동시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상 오늘 진행된 내용,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탁드린 요청 내용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서울 특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좀 기대가 좀 더 큰 특검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달 동안 좀 진행하신 조사 내용 방향, 그 다음에 자료 입수를 하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압수수색까지 동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전에 검찰 수사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 피해자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노력도 역시 게을리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기대가 훨씬 큰 특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도 참여한 가족 가운데 한 분이 강조를 했듯이 결국 중요한 것은 특검을 마무리할 때 무엇을 어떻게 발표하느냐,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울림과 의미를 던져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기대가 큰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기대가 서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관심 갖고 이 특검의 수사 방향을 좀 지켜보고 의견을 전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언론에서 많이 관심 갖고 좀 취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게 궁금하신 게 있으셔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처음 요청을 하실 때 어떤 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 대해서 무엇을 압수수색을 했고 그것이 어느 방향성을 띄고 있는지 궁금했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압수수색한 목록을 보여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다만 직접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수사를 하느냐는 걸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혼자 추측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도 확인한 건 지난 첫 번째 미팅 면담에서도 그랬지만, 증거를 빼놓지 않고 선입견 없이 증거를 찾아서 따라가다 보면 진실을 밝혀준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오늘도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음 언제 만나실지 뭐 이런 말씀? 예, 그건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프로마고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볼 때 남은 일정을 보면 이제 한 달 후면은 이제 기본 60일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60일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한 번 더 저희가 뭐 뵈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달했던 우려 사항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입수한 자료 또 압수수색한 자료들이 이미 밝혀진 대로 굉장히 방대합니다. 파일로 따지면 거의 한 150 테라 뭐 이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 거죠. 다 합치면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또 우려사항을 전달한 건 뭐냐면, 결국 이제 그걸 다 보시긴 보실 텐데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끝나갈 때 혹시라도 보다가 뭔가 발견이 됐는데 이제 수사할 시간은 없고 발표는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이 특검이 끝나더라도 계속 검찰을 통해서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수사가 이어가도록 특검이 그 부분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한다. 뭐 이런 우려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연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특검에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현재 특검의 말씀을 직접 인용을 하자고 그러면, 지금 특검은 60일 내에 주어진 과제에 대한 모든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목표이고 목표이다.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혹시 그 뭐 어려운 같은 거를 특검 중에서 얘기하실 건 없으세요? 어려움 한 가지 지금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 수사하는 대상이 데이터고 그다음에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거 과정의 의혹은 영상을 분석해요. 그다음에 DVR 데이터는 또 이제 포렌식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특히 이제 포렌식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걸 좀 믿을 수 있는 그 뭐 민간 뭐 기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게 뭐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특조위나 사참위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관련 기관, 해외까지 포함을 해서 이미 다 시도를 해서 다 일을 진행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했던 업체라든가 있는 것들한테 특검이 또다시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좀 더 새로운 것이 어딘지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저희도 그렇고 특조위나 사참위가 국과수를 통해서 이런 검증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특검은 그런 뜻에서 이제 국과수를 통한 검증을 한번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배경에는 사실은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국과수를 통해서 뭔가를 검증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처음부터 좀 있었죠. 그거는 뭐 국과수 자체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가운데에서 당연히 국과수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특검이 국과수를 통해서 데이터라든가 포렌식 같은 것들을 진행하겠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저희도 같이 좀 지켜보겠다,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렌식이라는 거 데이터 분석에 대한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죠. 지금 청와대에서 요청을 많이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답변이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 기회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어제는 청와대 신임
시민사회 수석, 방정균 시민사회 수석이 저희 안산 가족협의회에 방문을 해주셔서 저희 기업교실과 생명안전공원 부지 그리고 가족협의회 사무실을 또 오셔서 한 시간여 동안 면담을 했습니다. 사실은 오신 것은 이제 지난 6월 달에 6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첫 상견례 겸 그동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작년에 청와대 동성도 하고 폭발도 하고 뭐 촛불 피켓팅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시민사회에서 부탁을 드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 자체를 의심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의지를 우리는 어떻게 실현하실 것이냐, 즉 진상규명 책임을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를 우리는 항상 믿고 있는데 우리가 듣는 답은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답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일 수가 없다. 단지 대통령 개인의 의지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라고 하면 간단한데 우리는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의지가 분명하시다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청와대가 어떤 권한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실 것인가를 묻고 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분명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지난 7주기에도 말씀을 하셨으니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인지를 지금 다시 표명을 해주시고 특히 그 관건은 수사를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할 것인가 이게 달려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종결시킨 세월호 참사 수사를 이 특검을 계기로 다시 수사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들을 좀 청원해서 마련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그 의지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인용하게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했던 이유는 시민사회 수석께서도 이전 시민사회 수석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진상규명 앞서 의지는 관함이 없다는 말씀을 강조하셔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강조를 좀 많이 했다는 점 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대통령님 면담을 요청을 해왔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돌아가셔서 면담 가능성 여부를 내부에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저께 신임 시민사회 수석을 만나서 말했던 이야기입니다. 회신이 왔네. 아니 이제 어제 했으니까요. 어제 만난 거니까. 이제 이후에도 뭐 계속 연락해 하면서 답을 좀 기다려 봐야죠. 뭐 하나만 좀 추가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가족들이도 한 얘기지만 자꾸 사참위의 책임을 넘기는 듯한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1차적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1차적인 책임을 현재로선 사참위가 지고 있는 게 맞긴 하지만 그러나 사참위가 잘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든가 사참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한 말이 지금은 어떤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그 사참위를 돕는 건 당연한 거고 정부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들, 특히 수사를 중심으로 한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만 한다 이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그 수사를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조금 특검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이 특검 수사가 어떤 상황에 관련된 수사이긴 하지만 이 특검 수사를 단초로 해서 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고 부실하게 수사가 됐던 부분까지 전체적인 서로 전체적인 수사로 확대되는 그런 명분이라고 단초가 되는 특검이 됐으면 하는 의견도 제가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도 들으셨나요? 아니면 그럼 어떻게 방향성만 들으신가요? 그렇죠. 세부 내용은 저희들이 뭐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가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들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예.
가능성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희 가족들이 생각하는 소사는 특검에 관련된 수사뿐만이 아니고 이 지금까지 수사 여러 수사가 있었지만 얼마 전 특검 수사단까지 저희 가족들이 납득할 수 없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사까지 전개가 돼야 되는 그런 명분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특검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네, 그냥 마치면 되겠죠? 박사, 저기 청와대에도 필요하면 저기 압수수색 해달라고 요청하신 거고 거기에 특검도 필요하면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청와대 기록물, 대통령,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문제를 수사하다 보면 그걸 필요성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말고 계속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꼭 압수수색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 기록은 있는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네네, 그걸 예, 마치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